안녕하십니까. 네, K제로인의 한수혁 대표입니다. 저희 제로인이 지금 이제 상을 드리는 이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는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관련한 상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아, 장소는 이렇게 조촐한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이 주는 그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그 김병덕 우리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님, 선정위원장이신 김병덕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서정아 금융 그 우리 투자자 보호재단 상무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펀드가 상대적으로 그 힘을 잃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오늘 상을 받으시는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한 여러 자산운용사 전문가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공모펀드 시장이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펀드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노력과 예, 그런 수고에 힘입어서 더욱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그 부분 같은 걸 좀 바꾸고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운영 성과 결과에 집중하여 현재는 아까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ETF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성과가 우수한 개별 ETF를 선정하여 대표님 포함 임직원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삼성자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환하게 웃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이 상을 주신 만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상을 받게 되신 거는 회사도 개인과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네.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공감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운영을 한 지 이제 7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있지만 어려운 공모 시장 환경 안에서도 그래도 TDF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ETF가 별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의 별미로서 되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상도 의미가 있겠지만 퇴직연금과 관련된 특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한테는 특히 지방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주요 고객들한테 쉽게 여쭤봐요. 그 중간에 그 고객이 이제 투자자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좋은 상을 주신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주신 서봉균 대표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상이 더욱 기쁘고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운용사로서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운용업계가 더욱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발 더 뛰어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